태구리가 알려주는 소소한 스토리 테디 우리 태구리입니다. 오늘의 주제 커플 더치페이에 대한 개념. 너는 더치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쩌면 그래? 꼭지며? 더치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더치페이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남자들의 진짜 첫 번째 고민일 거예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데 남자 같은 경우는 사귀기 전에 제일 고민한 게 더치페이야. 왜? 이게 진짜 여자들은 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사귀거나 갓 20살 돼서 사귀면은 금전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좀 똑같잖아. 그치, 똑같지. 남자 같은 경우는 뭔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가오가 있어 남자는. 자존심. 괜히 이런 걸 부리는 게 아닌데 사실은 걱정하는 게 아닌데 그때는 몰랐지. 여기서 영화를 보면 내가 내야 될까? 이것도 내가 내야 될까? 이것도 내야 될까? 뭔가 남자가 내야 된다는 책임감. 책임감 맞아. 책임감 그런 게 좀 있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테리를 만났을 때 좀 감동했던 부분이 군대에서 만났었는데 테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제가 직장인이었어가지고 전 당연히 냈죠. 왜냐면은 솔직히 군인이 얼마나 벌겠어요 저는. 나 그때 감동했다 이거 진짜. 그래서 당연하게 계산을 했는데 되게 감동의 눈빛으로. 근데 대부분 커플들한테 물어보면 좀 사귄 지 좀 오래된 커플들한테 말해보면 더치페이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냥 있는 사람인데요. 보통 다 이래 진짜로. 근데 처음에 남자는 걱정을 많이 해. 처음에 남자가 다 내. 근데 다 아닌 경우도 있어. 다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고민이 있어 남자는. 여자는 이런 고민. 요즘에는 솔직히 남자나 여자나 비슷한 나이대면 버는 게 똑같고 말발을 해도 똑같이 보는데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이 내자라는 주의여서 물론 초반 때는 있는 너가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사면 남자가 한번 사면 여자도 당연히 한번 사고 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처음에는 다 내가 내야지라는 부담감이 좀 있어. 없지 않아 있을 거야. 그럴 때 이제 여자가 선택 내주면 진짜 감동이야.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한테 감동 주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 남자가 걱정인 거에 대해서 살짝 캐치를 하고 알아줘. 알고 그 다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남자는 진짜 감동. 근데 저희는 초반에도 계속 번갈아가면서 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번갈아가면서 내고 일단 그리고 초기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지금 오래 사귀었으니까 지금은 너가 있으면 돼. 내가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궁금한 게 여자친구들의 더치페이가 있고 남자친구들의 더치페이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더치페이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남자는 어떤? 남자는 심플해. 누가 다 돼. 그리고 다음에 또 누가 다 돼. 근데 가끔 이런 친구가 있어. 와 맞아. 진짜 거의 무슨 n분의 1 정확히 하는 남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적응이 안 돼. 아 막 n분의 1 하면 막 답답하고 아 그냥 다 내지 그냥. 차라리 다 내고 다음 또 다른 거 네가 사 이런 게 좀 있어. 없으면 못 내고. 다 남자는이라고 해서 좀 뭔가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랬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섯 명이서 만났는데 두 명이 내고 세 명은 안 내고 세 명은 다른 거 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다섯 명이서 두 명은 여기 내고 세 명은 여기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그냥 미리 막 계획하고 그런 거나 막 그런 거 조잡하잖아. 그러니까 n분의 1까지 막 정확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 막 진짜 막 그러면은 막 답답해 막 아 내가 낼게 그냥 이런 말이 나와. 근데 또 그거 말을 기다리는 친구가 있어. 더 싫어. 여자들은 다 n분의 1 한다며. 여자들은 정말로 다 n분의 1 해요. 왜냐면은 뭐 둘이 만나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한 사람만 계산할 수 있겠지만 보통 4명에서 만나거나 3명에서 만나거나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 쇼핑하지. 밥 먹지, 디저트 먹지. 돈이 되게 많이 써요. 거의 막 진짜 많이 쓰면 뭐 10만원 넘길 정도로 많이 쓰니까 그걸 한 사람이 부담하는 게 너무. 근데 이제 커플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면 커플인데 남자친구가 더치페이를 막 100원까지 따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 글자 부차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정 떨어질 것 같긴 해요. 막 갑자기 내가 100원 돈 해도 100원 나와줘 뭐 이러면은 갑자기 막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그러면 좀 짜증날 것 같긴 해요. 정 떨어지지 그거. 우리 너무 100원 단위까지 파고들지 맙시다. 1000원까지 괜찮은데 100원 단위까지 너가 이만큼 냈으니까 난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내가 더 많이 했으면 내가 더 많이 먹을게 이런 거 싫어. 아 미친 제일 싫어. 내가 3분의 1 먹을게 이러면서 아! 나 이만큼 먹어. 이런 게 있었다니까. 떡볶이를 먹는데 떡볶이가 이제 눈에 보이잖아. 개수가 어느 정도 먹으면 떡을 나눠. 와 막 진짜 막 너 3개 나 4개 아 되게 싫은 거 진짜로. 먹는데 무슨 미션하는 느낌이야. 내가 몇 개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먹고 이러면 되지. 그걸 세고 있어요. 아 답답해. 하나를 더 시켜 그냥. 너무 쪼잔하게 들면은 사람이 진짜 말은 안 하지만 조금 이렇게 힘들어요. 나 지금 안 만난 친구 몇 명 있잖아.
오늘의 결론은 친구 사이든 연인 사이든 너무 쪼잔하게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잘 배려해서 내자.